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좀 여쭤볼게요. 생일잔치를 하면 안 되는 띠랑 나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. 생일잔치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에도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여러 사람이 이제 오는 자리에는 뭐 결혼식이나 한갑, 생일잔치죠. 또 칠순잔치, 팔순잔치 이런 행사 때에 따라드는 부정, 살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결혼식에도 왜 우리가 신랑 신부 입장하는 거는 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. 맞아요, 그런 얘기 들었어요. 예, 또 한갑 때도 그냥 간단하게 가족끼리만 드시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막 크게 잔치를 벌리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신축년에 생일 잔치를 해서 안 좋은 띠를 이제 보자면 네. 꼽아 보자면 이 한갑 되시는 소띠 신축생분들. 네. 1월, 7월, 8월생 분들은 이 몸수로 따라드는 그러한 부정에 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식사 정도만 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. 네. 그럼 이게 지금 월을 말씀해 주신 게 음력 기준이에요, 양력 기준? 음력이요. 음력? 제가 말하는 거는 다 음력이에요. 칠순 되시는 임진생 2월생 분들은 내가 또 이 말 하려니까 이쪽 오른쪽이 마비가 오는 것 같아. 이쪽이 마비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부정이 생길 수 있으니 2월생 분들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 팔순 되시는 이모생 분들 이분들은 신축년 행운에 좋은 운이 아니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. 그러면은 어찌됐든 미역국 한 그릇은 드시되 드셔도 돼요. 드시되 아예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? 아 그럼요. 미역국 잘 맛있게 해서 잡수시고요. 크게만 하지 말라는 크게 해서는 좀 해로울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신축년에 한갑 되시는 분들 또 저 칠순 되시는 또 우리 임진생 분들 또 팔순 되시는 이모생 분들 한갑 칠순 팔순 축하드리고요. 신축년 행운에는 더 좋은 기쁜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